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오남매의 집에 다시 날이 밝았다. 아침부터 온 가족이 외출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. 데리고 가. 내가 하진이 데리고 있을래. 우리 까코. 차대를 데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꽉 차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냥 이 차가 꽉 차가지고 이제는 큰 차로 바꿔야 되겠어요. 식구가 많으니 다 같이 외출하는 일도 쉽지 않다. 이곳은 섬진강변에 자리한 기차마을. 매일 자연에서만 뛰놀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다. 그런데 오자마자 쇼핑 삼매경에 빠진 가족. 예쁘지 않아? 이것도 예쁘다. 이거 안 돼. 아까 썼잖아. 오, 너무 멋진데? 제대로 씌우고 멋지다 그래. 아니, 또 웃어봐. 어디 보자. 아니, 빨리 써봐. 모자로 예진이와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데. 마음에 드냐? 확실하게, 확실하게. 마음에 들어? 24,000원이야, 집에 앞에서. 이만하면 작전 성공이다. 그동안 동생들 돌보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아이들.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 부부도 절로 행복해지는데 얼굴 가득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. 역시 집에서보다 밖에서 서로를 더 잘 챙기는 오남매. 어느덧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주고 있다. 가자. 오남매가 티격태격 싸우며 성장해온 만큼 이들 가족의 행복도 자라왔다. 김치. 그리고 어느샌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아빠와 예진이. 함께 사춘기의 성장통을 이겨내고 있다. 어제는 아빠가 조금 미안했다. 응? 너무 아빠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. 예진아, 아무튼 어제는 아빠가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빠! 너한테 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. 그러니까 나도 우리, 아빠. 그래. 우리 예진이도 조금은 아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면 우리 예진이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대화가 돼야지 막 이렇게 멀어지도록 하면 안 되잖아. 그렇지. 내가 얼마나 예진이를 사랑하는데. 미야, 미야. 예진이. 예진이도 아빠 조금만 좀 이해해주라. 알았지? 기차 마을의 하이라이트, 레일바이크를 탈 차례.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만큼 가족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강현이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야 돼. 발이 안 나니까. 하진이도 타고 싶어요. 어떡해요. 빠빠이. 아빠 빠빠이. 드디어 가족의 추억과 낭만을 싣고 출발하는 레일바이크. 강현이 운전 잘해. 우리 어릴 때 페달 안 돌려도 돼요. 안 돌려도 돼요. 출발. 갔다 올게. 빠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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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뻗은 철로 위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한다. 철로 위를 달리는 레이바이크는 장애물에 부딪혀 잠시 잠깐 멈출지도 모른다. 또 페달을 구르는 힘이 빠져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달려 고장이 날 수도 있다. 앞으로 오남매가 겪어야 할 세상도 이와 같을 것이다. 하지만 오남매는 두렵지 않다. 함께할 가족이 있으니. 오늘도 서로의 사랑으로 한 뼘씩 성장한 오남매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오남매의 봄은 앞으로도 따뜻할 것이다.